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9,3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편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신화는 복륜 무늬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반틈은 유령 알바이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틈은 우리 심대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심대복이라기보다는 화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죠. 전문의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촉이 다 자랐을 때는 양문 합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난초는 수세가 떨어지고 세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원하는 자리에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오면 거리가 너무 많이 났어. 오비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륜을 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면 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파리로서는 무늬가 너무 많이 들게 되면 당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촉이 가늘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무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품종은 동방불패입니다. 자, 이게 천공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천공이 되었습니다. 천공. 천공이란 복륜 속에 들어있는 이 호가 맞닿아서 이렇게 맞닿아서 하늘 향해서 무늬가 나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천공. 자, 요렇게 되면 다음 촉은 여기서 나오게 되면 유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공이 되지 않은 호, 요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는 이 호가 나와야 중토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기가 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여기 천공이 된 이 자리가 만약에 천공이 되지 않고 호가 됐다면 여기에서 촉을 받으면 중토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노란 또 무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대로 길러서도 되겠죠. 저희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늬양이 많으면 우리가 과일로 쓰면 열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품종은 영상을 위해서 밖에서 구해온 것인데요. 자, 여기도 보면 무늬가 너무 많죠. 네, 안 좋아요. 자,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떴습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만 잘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눈 하나를 써버리게 됐군요. 매우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녀석을 일찍 제거했다면 여기에는 이 촉은 좀 더 굵어졌을 것입니다. 복륜을 길러다 유령에 가까운 정도 무늬가 나오게 되면 조개 일찍 수술해서 드러내라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상하고 예뻐서 무늬 드러난 양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해, 그러면 기르셔서 감상하면 되겠죠. 자, 그 외에는 상업용 생산을 위해서 난초 키우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제거를 늦기 전에 일찍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받았습니다.